외식업을 시작한 지 올해로 5년. 자신만의 색다른 감성으로 사람들을 홀려 갑부가 됐다는데요. 멀쩡한 빵에 대체 뭘 하는 거죠? 빵에다가 저희 로고를 찍는 거예요. 로고를 담그는 건데. 불도장을 이용해 로고를 새긴다니 그거 참 기발합니다. 햄버거만 동그라미 있으면 이게 뭐 어디 햄버거인지 아무도 맛있어 보여요. 모르잖아요. SNS에 올렸을 때 딱 정확하게 우리 햄버거라는 걸 알려주기도 하고. 색다른 볼거리에 홍보 효과까지 절로 일석이조가 따로 없네요. 그거하고 바로 패티 만들어주세요. 수제버거의 핵심 패티는 매일 아침 소고기를 직접 갈아 만들어줍니다. 구워진 패티를 뒤집는데도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는 갑부. 굽는 게 되게 중요한데. 굽는 게요? 네, 이렇게 그냥 통 이렇게 아니라 밑에 바닥에 붙은 것들을 다 얘한테 줘야 돼요. 크러스트 해서 딱 뒤집었지 이렇게. 갈색으로 딱딱하게 굽는 거 있잖아요. 요게 맛있는 거거든요. 겉은 바삭바삭 속은 촉촉한 패티와 치즈. 베이컨의 절묘한 앙상블.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갑부표 수제버거가 불티나게 팔려나갑니다.